여기 이만큼. 여기. 단어야? 단어야? 예. 저어야 되잖아. 내 손이 더러워서. 아니, 괜찮아. 이거 열어놓고 오래돼서 냄새가 빠지나 봐. 그런가? 이거 맨 처음에 탁 뜯으면 비린내 없어. 이거 뜯을 때가 좀 됐어. 네, 일주일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됐어. 지난주에 있으면. 이맘때 살펴봐야 할 부분 있죠? 아,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여성분들에게 이 콜라겐 딱 이름만 하면 가든 발걸음 딱 멈추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콜라겐만큼은 저보다도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막 콜라겐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여러 가지를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 말 잘못했다가 괜히 댓글로 막 아 그거 이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런 얘기 못하고 오늘 콜라겐 딱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저분자 콜라겐을 먹어야 하는가, 그 부분하고 콜라겐 어떻게 골라야 할까. 콜라겐 굉장히 종류가 많죠.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제 먹는 것을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족하니까 채워줘야 하잖아요. 우리는 막 부족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는 사과 하나만 먹으면 영양소가 충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식품의 모든 부분이 이제 영양 부분을 배제를 하고 모양만 이쁘게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사과 하나의 영양분을 만들려면 뭐 지금 뭐 40개 50개를 먹어야 그 부분이 된다는 건 이제 좀 씁쓸한 부분이죠. 이제 모양을 이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안 좋은 부분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먹는 거 건강을 생각해야 될 이제 시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사회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간 잡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하여간 저분자 콜라겐 왜 먹어야 되는가? 왜? 이 체내 흡수율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육류에서 취하는 것은 이제 좀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분자 콜라겐은 이제 부피가 이제 작은 부분인데 이 저분자 콜라겐이 나오는 게 어류, 그러니까 어류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몸 안에서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멍뚱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작은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체내 흡수율이 좋아지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류 콜라겐 중에서 이제 피쉬 콜라겐 이제 많이 이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피쉬 콜라겐인데요. 하얀 가루입니다. 그냥 이게 물에 이제 타서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고 이 피쉬 콜라겐 먹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냄새가 역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냄새 안 나는 콜라겐 냄새 안 나는 피쉬 콜라겐을 이제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이걸 한번 타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냄새가 좀 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비린맛 그러니까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다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요 냄새를 어떻게 뭐 영상이나 이제 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냄새가 안 나는 콜라겐 얘기를 하는데 요걸 개봉해 놓고 좀 오래 놔뒀더니 이제 냄새가 좀 사라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요런 부분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냄새를 어떤 뭐 냄새를 이렇게 냄새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걸 수치화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피쉬 콜라겐은 바다 냄새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생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냄새 안 나는 콜라겐이라고 하더라도 냄새가 좀 날 수 있고요. 가공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그러니까 피쉬 콜라겐을 이렇게 부대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도 열어놓고 좀 오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구입을 했을까 아닙니까? 이제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구입을 했는데, 생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럴 때는 개봉을 좀 해놓고서나, 좀 냄새가 가라앉히는 부분을, 이제, 가라앉혀가지고, 좀 드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식약처의 피시콜, 콜라겐 1일 섭취 권장량은 약 1000mg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티스푼 정도, 그 정도 드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게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이상을 좀 드시게 되면 속이 메스껍거나, 이제, 구토나, 이제, 설사, 뭐, 이런 부분. 모든 식품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많이 먹으면은 배탈 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요. 하루 한 티스푼 정도 가볍게 섭취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봄철이라 이제 다이어트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적당량을 잘 채우면서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정답이고 가장 그것이 또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구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봅니다.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